자, 도박 교수님 식사를 제가 드리러 왔거든요. 오늘 제가 원래 낮에 오기로 했었는데 휴대폰이 파손되는 바람에 늦게 왔어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 계십니까? 무치된 거요. 예. 형님 제 휴대폰이 알겠어.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저께. 아유 늦게 왔어요. 제가 오늘 약속은 약속은 했는데. 아니. 무슨... 오늘 제가 오기로 했잖아요, 형님. 예. 어찌된 건지 궁금해가지고 예. 전화를 할 수가 있나 내가. 예, 뭐. 안 그래도 제가 오늘 휴대폰이 파손되고. 아, 왜? 그거 고치러 간다고. 잠깐만. 예. 여기 뭐 좀 하나 놔줘. 어? 애꾸는요, 형님. 아, 얘하고 싸우고 떠났어. 여기 모기향 펴놨으니까 조금 앉아. 안 그래도 저 형님 가니까 안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춥다가 비가 와가지고. 아, 춥다고 있어요? 응. 형님 이거 따뜻할 때 이따 드세요, 형님. 아니야, 이거는 뭐. 야, 꼬레이 찐다. 이거 맛있어요. 이거 방금 따뜻한 겁니다, 이거. 어? 이거 안 그래도 제가 내일로 올려고 했었는데, 일단 형님 약속은 했으니까, 일단 늦게라도 내려야 될까. 아유, 비 오는 날에서 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내려오겠구나, 이렇게 생각했지. 그런 애가 있어. 형님, 뻐꾸는 어디 갔어요? 애꾸는 집에 갔어요. 떠나야 되니까. 또 들어봤어요.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둘이 그냥 복싱 조금 치고받고 싸웠어요. 아이 그렇진 않은 거. 또 따뜻할 때 드시죠. 아이 저녁 먹었지. 계란하고 들었는데. 야 이거 밥 아니야 이거는. 예 밥하고 이거 콩나물국이고 이거는 저 김치찜이거든요. 아 김치찜은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고 대표서 먹어야 돼. 예. 그래가지고 야 난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게 되는 거요. 휴대폰을 또 내 거 나한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. 그래서 혹시 된 건가?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래요. 갈게요. 아 그래요. 예. 대신 비 오는데 자동차 조심하시고. 예. 고마워요. 저 저녁까지 갖다 줘서 그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너무.